20살의 중국 골퍼가 한국 여자 골프 무대에 도전장을 내 화제입니다. 이번 주 KLPGA 투어에 정식으로 데뷔하는 수이샹 선수를 유병민 기자가 만났습니다. 힘차게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 퍼트도 쏙쏙 집어넣는 이 선수. 올해 KLPGA 투어 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중국인 골퍼 수이샹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수이샹입니다. 어린 시절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채를 잡은 수이샹은 지난 5년간 중국 CLPGA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. 더 큰 무대에서 뛰길 갈망했고 한국과 일본 진출을 놓고 고민한 끝에 지난해 말 KLPGA에 도전장을 냈습니다. KLPGA is more challenging and is competitive, so I want to come and try if I can play well here. 같은 광저우 출신의 롤모델인 펑샨샨에게 한국 진출에 대한 조언도 구했습니다. She said it's hard to play in Korean. Yeah, and she said I have to improve the distance and the short game is important in Korean. Yeah. 한국 음식은 입맛에 잘 맞아 적응엔 어려움이 없습니다. 거기 김치전 맛있어요.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골프장 밖에선 화보 촬영으로 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. 수이샹은 2부 투어를 주 무대로 삼으면서 이따금 출전권이 주어지는 정규 투어에 나설 계획인데 이번 주 첫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. To play well in KLPGA, but like in the future, maybe I want to play well in LPGA. 감사합니다. SBS 유병민입니다.